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 Q&A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선 집중력을 강하게 보이는데 ADHD가 아닌 거죠? 네? 즉 좋아하는 것에서는 집중력을 잘 보이니까 아이는 ADHD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통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통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생각이죠. 아이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보면 얘가 너무 진짜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초고도한 집중력을 보인단 말이에요. 게임을 할 때든지 뭐 2시간, 3시간은 물론이고 뭐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질 않으니까. 응? 그리고 옆에서 게임할 때 되면 불러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집중력은 정말 강한 거죠. 레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 장난감에 자기 만들게 할 때 되면 몇 시간이고 그것을 해낸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서는 특히나 집중력을 강하게 유지를 해요. 좋아하는 과목 할 때는 이거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공부를 하고 집중하고 성과도 내는데 싫어하는 과목 할 때 되면 얘가 뭐 산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자기가 선호하는 내용이나 좋아하는 공부나 이런 내용에서는 아주 고도한 집중력을 보이는데 나머지 내용에서는 뭐 산만한 내용을 보이니까 이 아이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얘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ADHD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ADHD에서 나타나는 집중력 장애라는 것은 집중력 결핍 장애가 아니에요. 즉 집중력이 있다 없다라는 장애가 아닙니다. 집중력의 조절 장애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집중력 조절 장애. 즉 필요한 것에서는 필요하다면 집중력을 유지를 한다. 그 필요성이라는 건 사회적인 필요성, 학교에서의 필요성, 가정 내 필요성, 자기의 주변 관계에서 필요성일 수도 있어요. 이게 또래 수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식이 되는 경우라면 자기의 집중력을 유지해서 해당한 일을 해내는 거죠.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ADHD 애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그 뭐냐면은 그 필요한 선택된 지역이나 선택된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한정돼서만 나타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ADHD 질환의 특성이라고 봐도 돼요. ADHD 질환이라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건데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감정적인 자극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그 뇌인 변형계의 미성숙의 성장 질환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좋고 싫으면 뭐 일반 애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것에는 심하게 열중을 하고 싫어하는 것에는 심하게 지지해야 한다. 이게 폭이 넓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는 것에 지나친 몰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독성 경향을 나타나기도 하죠. 게임을 해도 게임 중독을 한다든지 이 ADHD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커서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뭐 마약 중독이나 노름 중독이나 이런 중독적인 성향을 쉽게 보이게 되고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것은 기피 경향을 보일 때는 그 지나치게 감정적인 거부현상들을 보이는 거죠. 지나치게 지루하고 그러면서 자기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자기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있는 게 ADHD의 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 능력, 자기 억제 능력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대뇌 피질에서 전두엽 영역이에요. 전두엽 영역에서 발달 지연이 있게 되면은 이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재미는 못 느끼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수행하는 정도의 집중력은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다, 2학년이다, 3학년이다는 그 연령에 맞게끔 수행해야 될 학업과 과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뭐 선생님 기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끔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수행해야 된다. 이 정도는
이런 수행 과제들이 설정해 놓은 건데 이런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수행력을 못 보일 정도는 거죠. 네? 재미가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기피해버리고 산만하게 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그 자체를 치료하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호기심이 부족할 때 되면 오히려 무료한 걸 못 참고 자기 조절 통제를 못한 채 극도의 산만함과 여러 가지 과잉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ADHD 증세 자체가 자기 감정에 대한 기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독적인 집중도를 보이게 되고 자기가 흥미를 못 느끼는 것에서는 그 또래 애들보다 극도로 떨어져 비교했을 때 극도로 떨어진 자기 조절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히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과다한 집중력을 보이는 것, 예? 되게 다른 일을 못할 정도의 과다한 집중력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ADHD 증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중력, ADHD가 집중력 결핍장애가 아니라 집중력 조절장애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아이가 전체적으로 또래 수준보다 집중력을 유지 못하는 산만한 경향이 있어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나 학업을 수행할 때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는 ADHD라는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